지금부터 4학년 1학기 2단원 식물의 한 사리, 8차 시 꽃과 열매의 자람 알아보기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활동 1. 꽃의 자람 측정하기. 꽃봉오리의 개수를 날마다 세어보고 기록합니다. 하나, 둘. 꽃의 크기를 줄자로 재어봅니다. 꽃이 자라는 모양을 관찰하고 관찰 기록장에 그리거나 사진을 찍습니다. 활동 2. 열매의 자람 측정하기. 열매의 개수를 날마다 세어보고 기록합니다. 열매의 길이를 줄자로 재어봅니다. 열매가 자라는 모양을 관찰하고 관찰 기록장에 그리거나 사진을 찍습니다. 여기서 잠깐! 봉이란 사람이 측정해야 측정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활동 3. 꽃과 열매가 자라면서 변한 모양 이야기하기. 관찰 기록장을 참고하여 꽃과 열매가 자라면서 변한 모양을 이야기해봅니다. 꽃이 진 자리에 꽃투리가 생깁니다. 이상으로 꽃과 열매의 자람 알아보기 편을 마치겠습니다.